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3월 한달 동안은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요 대학별 전형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춘천교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학년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수시 모집 인원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142명에서 올해 208명을 수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서구 인재 전형은요, 전년도 60명에서 올해 126명을 선발해 두배 이상 증가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강원교육 인재가 54명, 국가보훈 대상자가 4명, 다문화 가정이 2명, 그다음에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이 9명, 농어촌이 8명, 특수교육 대상자가 5명 선발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총 135명을 선발해서 전년도보다 66명 감소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방법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인재 전형을 먼저 살펴보면요, 1단계 서류 100, 으로 2배수를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3배수에서 1배수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강원교육 인재전형은 작년과 동일한 1단계 서류 100, 2배수, 2단계에서 1단계 40, 면접 60으로 선발을 하고요. 국가보훈 대상자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농어촌 특수교육 대상자 등은요, 전년도 1단계 2배수 선발이었으나 올해는 3배수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40, 면접 60의 비율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형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1, 2, 3학년 공통 100% 비율로 학년별 반영 비율은 뭐 학년별로 특별한 비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반영 교과는 전 학년 전 과목이고요.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입니다. 정시 모집 전형 방법과 수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1단계는 수능 100%로 2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수능 80, 학생부 12%, 면접 8%를 포함하여 선발을 합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요, 다른 교대와 마찬가지로 복수 영탐 각각 25%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고요. 한국사의 경우에 등급별 가산점은 부여하게 됩니다. 끝으로 춘천교대의 정시 가산점입니다. 수학 가형 선택 시에 5%의 가산점이, 과탐 선택 시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2교시 합격입니다. 오늘은 춘천교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원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